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.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,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.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1988. 경고,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. 한낮에 졸음을 때려 부시는 혀고문 혜안나씨, 강렬한 혀루락에 인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, 혜안나요? 상쾌. 몇 시지? 3시입니다. 3시. 오늘 주제는요, 29금 역사가 담긴 태명. 탄생 비하가 담긴 이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신혼여행 중에 생겨서 신행이, 이렇게 어떤 시점이 담긴 태명도 있고요. 런던에서 생겨서 런던이 있어 보여. 지역 이름으로 된 태명도 많고요. 그런가 하면은 이슬의 한 잔으로, 이슬의 한 잔의 힘으로 태어나게 돼서 이슬이 등등 스토리가 담긴 이름이 많거든요. 네. 이렇게 듣기만 해도 부모님의 29금 역사를 알 수 있는 태명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3556님도요. 네. 여행 가서요. 경차 있죠. TQ에서 생겼다고. TQ예요. 연식이 좀 연식이 좀 됐죠, 차가. 아니 근데 네. 그 차 너무 작지 않나요? 차를 조수석을 뒤로 많이 밀어야 될 것 같아. 너무 경차 아니야? 나 광대가 네. 미쳤나 봐. 뭐, 차가 작든 크든 상관없지 뭐. 예.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. 장소 불문. 네, 안소영님, 저희 아들 태명은요 깨비예요. 왜 깨비지? 밤에 캠핑카 타고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무서워서요 남편 옆에 붙어 있다가 결국 차 안에서 다음날 해 뜨는 거 봤어요. 근데 10년 뒤에 남편이 고백했어요. 일부러 차 고장난 척한 거라고. 근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거거든요. 깨비 도깨비. 어떡할 거야. 여기 이 도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. 여기가 그냥 놔두면 평지 같은데 맞아요. 움직이는. 맞아요. 맞죠. 그 도깨비 도로였던 것 같아. 마법같이 태어났네요. 야, 근데 여기 아마 우리 소영님처럼 이거를 약간 빌미로 해서 데이트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. 무서워 같아. 이러면서. 무서워 붙어있는데 많이 붙어있어. 우리 안소영님 아들은 나와라 뚝딱 했더니 나왔겠네. 금 나와라 뚝딱 에 나와라 뚝. 자, 우리 권익명님. 네. 이름이 익명이가 아니라 권익명이에요. 네. 네. 우리 조카의 태명은요 호피. 어머. 언니가 흰 셔츠 안에 호피 무늬 속옷을 입은 채로 비 오는 날 형부랑 데이트를 했고 그날 임신. 그게 그렇게 유혹적이었나 봐요. 흰 셔츠에 속옷. 흰 셔츠에 이 셔츠가 젖어서 속옷이 비치면 진짜 너무너무 야할 텐데. 완전 섹시할 것 같은데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기상청 정보 보고 봤다. 그날 코디 한 겁니다. 시간대별 날씨를 보고 몇 시쯤 만날까 계산을 해서 14시부터 18시까지 먹구름이 꼈다가 그 이후에 비가 온다. 치밀하시다. 네. 2316님의 명언으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. 작은 차 큰 기쁨. 김신혜님, 썸남이 대뜸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나 믿지? 하고 믿음을 주더니 저를 숙박업소로 안내했어요. 모태신앙인데 난 진짜 하나님 빼고 처음 남자 믿었다가 공주님을 잉태하고 서둘러서 결혼했어요. 태명은요 믿음이에요. 믿어달라고 해가지고. 요즘 우리 신랑 소망이랑 사랑이는 언제 태어나냐고 자꾸만 밤마다 보채요. 하지마. 자고로 믿음 소망 사랑이죠. 그러게요.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근데 믿음이가 첫째네. 네. 그러면 소망이 사랑이 또 만날 수 있겠네요. 기다려집니다. 네. 근데 김신혜님이 또 센스가 있는 게 대뜸이 아닌 게 어디예요? 대뜸. 대뜸 받아보러 가자고. 하더니 대뜸 숙박업소로 안내를 했어요. 대뜸이. 근데 그 나 믿지도 의미를 알았을 거야 분명히. 근데 모태신앙인데. 모태신앙이면 소망이와 사랑이도 만나시길 바랄게요. 네. 에러.